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뭉이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뭉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방송하시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공무직 관련하여 방송한 영상 보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지방 공기업 공무직에 합격하였는데, 보수는 모 회사와 동일하게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기업 경력이 10년인데 후봉을 50% 인정해 주더라고요.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한 8년은 초보 때부터 공장장까지 갈 때까지는 인정받으며 일했지만 일하던 중 다리 골절이 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후 고향으로 내려와 일할 분야가 없다 보니 아파트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일한 것이 2년이네요. 나름 열심히 주변 분들에게는 잘하고 있다는 응원도 받았고 전기 외에 이것저것 다 했지만 너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정말 이게 크게 오르지 않는 급여 부분도 있었는데 가게 될 곳은 급여가 더 적지만 꾸준히 다닌다면 더 낫다고 생각되고 합격도 해서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호봉제이고 6급 4호봉으로 임명될 것 같고 진급도 가능하다고 하고 그런데 채용하는 곳에서는 정규직이라고 하네요.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지금 이 기회를 잡아도 될지, 2년 전에 영상을 봤다 보니, 현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꾸준히 한다는 가정하에, 공무직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고, 저에게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죠? 이게 근데 그게 있어요. 보통 이제, 공무직이라 하면, 이렇게 공채로 정규직이 있고, 그리고 무기계약직 있잖아, 무기계약직.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기계약직을 얘기한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 제가 얘기는 정규직 따로 있고, 무기계약직 따로 있는 거라고 있어요. 그리고,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 어떤 복지체계나 급여체계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인 것 같은데, 합격하신 거 맞죠? 지금 합격하신 거죠? 합격하신 거 아닙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신입이 아니라, 경력직으로 해가지고 경력 인정받아서 들어가시는 거네요. 네, 더 축하드립니다. 일단 잘 들어가셨습니다.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아니네요. 호봉제가 있는 거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이제 정규직 같은데? 예, 정규직이면 좋죠. 무기계약직도 나쁘진 않은데, 정규직이 훨씬 더 좋죠. 아무튼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좀 보답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공기업 공무직이면, 공무직 정규직, 그러니까 공무파트 정규직이면, 예, 땡큐죠, 땡큐. 거기다가, 경력 인정된 6급 4번부터 시작이라면 더 좋죠. 진급은 하기 나름이죠. 진급은 본인이 잘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진급을 하려면 뭐 경력도 중요하겠지만 뭐 자동으로 진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진급을 빨리 하려면 아무래도 자격증을 따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진급을 하려면 아마 님도 자격증이 있겠지만 그 윗단계까지 진급하려면 보통은 이제 기능장이나 기술사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기사까지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닌가? 자격증 언급이 없어가지고 안전관리자로 하는 거 보니까 전기기사하고 전기안전기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진급 가능해요. 진급 가능한데.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전기 기술사나, 예, 기술사 자격증 시험을 취득을 해야 될것 같아. 취득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기능장이나. 자격증 더 딸 거냐 물어본다는 건, 더 따면 좋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더딸 거냐고 면접에 물어보는 거는, 우리 회사는 자격증 더 따면 더 인정해 준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면접에서, 자네 자격증 기사 있는데, 혹시 이거 말고도 더 딸 거냐? 그 왜 물어보겠어요? 보통은 잘 안 물어보는 거거든요. 더 따면 혜택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더 따면. 왜냐면 공기업 같은 데 가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냥 현실이 안주하고 자기 개발 안 하고 그냥 따박따박 하는 월급에 그냥 간혹 길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여기서 좀 더 올라가서 뭐 보수나 어떤 형편이 좀 나아져서 대우를 좀 더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님은 후자네요. 무기님은. 보니까 현실이 안 좋은 스타일은 절대 아니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공무원 경력 채용에도 합격을 하셨고요. 예. 네.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저기서 면접에서 자격증 더 딸 거냐. 따지 말라는 게 아니죠. 따면 좋다는 거죠. 네. 이게 포함된 말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땄는데 또 딸 거냐 물어보는 거는 나중에 일하면 알겠지만 물어봐요. 우리 회사 뭐 기술사나 기능장 따면 뭐 혜택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혜택이 있다 할 거예요. 보통 사기업도 기술사 따면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기능상도 그렇고. 보통 따는 사기업도 마찬가지. 사기업도 공무파트에서 진급을 하려면 뭐 이게 개개인이 능력 인정받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진급을 하냐면 자격증으로 진급을 해요. 스펙으로. 맞잖아. 님이 만약에 여기 보시면 전기안전관리자도 만약에 내가 전기기사가 없었으면 저거 못하는 거잖아. 선임 자격 부여 못 받죠. 맞죠? 전기 저 아파트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파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격증 없으면 선임 자격 부여 못 받아 진급 못합니다. 월급 크게 차이 없는데 그래도 선임 자격 있는 사람들이 돈은 몇십만 원 더 받습니다. 한 30만 원 더 받아요. 님 일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짬밥 차도 자격증 못 따면 선임 자격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진급 못 받기 때문에 월급 인상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만 그렇긴 게 아니라 공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기업도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 따면 자기수당 돈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마 이 자격증마다 자기수당이 좀 더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 네. 뭐 나중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자격증을 따면 우리 회사에서 혜택이 많다. 보통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4년제 같은 경우에도 공학계통 기술사 따면 진급이 잘 돼요. 부장까지는 다이렉트로 돼요. 삼성 같은 데도 기술사 자격증 따려고 막 이렇게 해요. 왜냐면 자격증 따면 진급하기 유리하거든. 현장에서도 이제 기능장 같은 거 따면 나중에 반장 나기 좋단 말이에요. 관리직은 갈 수 있거든. 그리고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도 공기업은 건물 상태가 좋아서 뭐 공모에서 딱히 손볼 게 없을 겁니다. 네, 손볼 게 크게 없다. 현상 유지만 하면 될 겁니다. 예. 물론 가보면 뭐 공기업마다 좀 사정은 다르겠지만, 아 문기님 이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손벌거 크게 없으니까 아마 일하시면서 짬이 많이 날 거예요. 짬이 많이 나면 아마 자격증 공부하긴 좋을 겁니다. 예. 그 공기업이 자기 개발하기 좋은 곳이에요. 사기업처럼 일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점요?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점. 아, 이거는 내가 따로 영상 찍을게요. 여기서만 얘기하고 다시 영상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공무 일하시면, 어? 이게 다야? 아마 공무 일하시면 교대근무 아닙니까? 주간근무인가? 혹시 주간근무하는지 교대근무하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님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일했으면 보통 이제 아파트는 교대근무 아닙니까? 보통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 보통은 당비당비일 거예요 아마. 주간이라고요. 주간이라 하더라도 시간 많이 남을 거예요. 막 늦게까지 남아있진 않을 겁니다. 일을 뭐 보수는 적겠지만 보수가 적은 이유가 특별한 일을 많이 안 시키기 때문에 출근을 많이 안 시키기 때문에 보수가 적은 거거든요. 아파트도 저 수당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돈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이 주간에 260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예. 네. 주간 근무에 주말 쉬고 칼퇴근에 260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님 그 아파트 일하면 아파트는 당일 하루 꼬박이죠. 24시간. 24시간 일하고 물론 거기에서 이제 자는 시간도 있어요. 자는 시간 있지만 아무래도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는 게 좀 불편해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뭐 문제 생기면 또 튀어나가야 되잖아. 맞죠? 갑자기 뭐 소방 알람 울리고 뭐 아니면 물 새고 이러면 또 나가야 되거든요. 자다가. 잠자리가 좀 불편하죠.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꼬박 일하고도 이 돈인 걸 알고 있어요. 아파트 주간이 있는데, 아, 주간이었다. 그 주간이면 이 월급보다 적겠네요. 아파트 주간이면. 그리고 주간이 상당히 바쁘잖아요. 아파트가 야간에는 헐렁한데, 주간은 굉장히 바빠요. 네, 주간에. 보통 비상근무는 보통 비 많이 올 때. 네, 집중호우 내릴 때. 왜냐면 아파트가, 좀 죄송한데, 겉으로는 삐까뻔쩍해도, 굉장히 허술한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다 부실공사예요. 왜냐면 비 새는 데 많아요. 비 잘 셉니다. 이게 뭐 천정에 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사이사이에 비가 빗물이 새어 들어가요. 내가 보면서 아, 우리나라 아파트 정말 대충 짓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거 왜 하냐 하면 제가 시설관리 일한 건 아니고 보안 일할 때 관리사무소 일인데 지어진 지 한 5년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 그 벽사에 물이 새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면서 네. 옵다층이라고요. 예, 그렇죠. 아파트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면 누수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시설관리를 해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 알맹이는 굉장히 대충 지었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봐요. 여러분. 이게 막 구축 아파트는 뭐 오래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연식이 오래되니. 근데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어? 아니 이거 비싼 아파트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알고 사는 건가? 돈 비싸게 주고 샀을 텐데요. 비싼 아파트인데. 어? 보통 관리사무소 팀이 있다는 건 아파트 가격이 좀 나간다는 곳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럼 일하다 보면 야 이런 아파트에 돈을 몇 억씩 주고 산다고? 야 도른 거 아니야? 자기네 아파트가 이렇게 누수가 심하다는 거 알고 사는 건가? 어? 그래서 이 정도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기업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뭐 악성 민원 이런 거 없을 겁니다. 공기업 자체가 건물을 이제 쇠핑이라서 소방시설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뭐 점검 정도만 할 뿐 내가 막 자잘한 일 한다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공기업 공무직은 좀 나는 웰빙이에요. 웰빙. 네. 물론 또 공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보니까 공기업 정규직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하는 거 없어가지고 맨날 폰만 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대기 그 이제 공무실 이제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맨날 신문 보고 맨날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무전도 알람 뜨면 한번 갔다가 뭐 밑에 너 갔다 온나 하면서 갔다 오고 별거 아니지 하면서 그래 앉아 있어라 하면서.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아니죠. 아파트는 인력이 부족해. 아파트는 자잘한 거 다 불러요. 웃긴 게 내가 아파트 그 보니까 자기가 전구를 못 갈아가지고 부르는 아줌마. 아줌마 여자분들 굉장히 무슨 뭐 남편 부르지. 뭐 안 되면 다 불러 뭐.
뭐 집에 전등 교체하는 그것도 교체해달래. 문도 교체해달래. 문은 자기들이 뭐 사설로 부른다거나 보시 드릴로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런 거 많죠. 그런 거 많죠. 이거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불러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월등하게 많이 불러요. 자기들이 사놓고 자기 설치를 못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불러. 그러면 어떤 생각 드냐 하면, 야, 이런 아줌마랑 사는 남편은 정말 피곤하겠다. 뭐 이런 생각. 아, 결혼 정말 신중하게 해야겠다. 무슨 종인 줄 아네, 무슨. 근데 이것도 안 하면 또 민원 걸거 아니야. 이거 안 하면 또 민원 걸 거는. 아니, 당신도 우리 관리비 내는 돈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설치도 못할 거왜 사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워라밸이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파트에서 일했으면, 공기업 공무직은 금방 적응할 거예요, 금방. 예, 금방 적응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사람들도 막 그런 거, 사소한 걸로 막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예, 조용할 겁니다, 아마. 시끄러운 일 없을 거예요. 아무튼, 뭐, 뭉인이 축하드리고, 여기 들어가고 나서도 한번 자격증 도전해 보세요. 뭐 기능장 기술사 같은 거 도전해 보세요. 아마 따라고 할 거예요, 아마. 따면 나중에 인정받아서 뭐 자격수단 많이 받고 진급하는 도움 많이 된다. 회사에서도 보니까 약간 기술사 기능장 시험을 좀 독려하는 것 같네요. 예, 독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난이도가 아니죠. 기사도 어렵죠. 기사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다음부터는 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웬만한 공무원 시험 뺨 따고 그릴 정도로 기능장 따시면 좋고 기술사 따시면 좋고 예. 따시면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아무튼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 이왕 들어간 거 정년까지 오래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